하이. 자, 여러분, 자, 지금 40초 때거든요. 이제 1분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헬로, 수빈, marry me. I'm sorry. 10초 남았는데, 이제 1분 뒤에 제가 필터 투표 받을게요, 여러분. 필터 골라줘요, 필터. 자, 이건 좀 많이 걷고. 이거 1번? 봐봐요. 이거. 얘 1번. 1, 1, 1. 그리고, 뭐가 예쁘지? 이거 2번. 아, 1번, 2번 중에 한번 골라보시죠. 자, 이거 1번 보여줄게요. 이거였나? 자, 보여줄게요. 1번, 2번, 이거 2번, 이거 2번, 3번, 이건가? 아, 3번. 필터 없는 거. 이거 필터 없는 거. 이게 노 필터. 2랑 3이 많은데, 3도 많고, 3이랑 2. 3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노 필터까지 추가했어요, 후보에. 자, 노 필터 혹은 3번 중에 골라요. 노 필터. 여러분, 잠깐. 그 댓글도 좀 봐봐. 잠깐. 자, 초기야. 자, 기호 1번, 노 필터. 기호 2번, 3번. 기호 2번, 쿨. 자, 1번이랑 2번 좀 골라줘. 자, 초기야. 회귀할게요. 시작. 3번이 접어. 1번이랑 2번. 1번이 노 필터, 2번이 지금 필터. 노 필터, 1번. 아니, 3번 없어요. 이제 3번 없어요. 1, 1, 1, 2, 1, 노 필터, 1. 아, 3번 없다니까요? 1번, 3번. 3번 없어요. 2, 2, 2, 1, 1, 노 필터. 오케이, 노 필터로 할게요. 그럼 필터 없이 할게요. 나는 솔직히 노 필터 별론데 여러분들의 말을 믿을게요. 노 필터 해달라 했으니까 그냥 노 필터로 하겠습니다. 필터 있는 게 나은데? 알겠어. 아, 안 할게. 자기야, 노 필터? 오케이. 알겠어, 자기야. 자, 오늘은 제가 원래 K-pop V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왜냐면은, 영상 통화 팬사인회를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K-pop V앱 보고 싶다 해주셔서, 첫 개인 V앱으로 이제 K-pop을 바로 하려 했는데, 사실 원래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제가 뭔가 할 만한 게 있는지 훑어보고 또 약간 제가 너무 하이라이트 보면 듬성듬성 기억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봐보고 좀 이제 기억이 흐릿흐릿하니까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다음에 브이앱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내가 이거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커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진짜 컴백 활동이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바빠갖고 지금 뭐 확인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뭔가 모니터링도 못했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못했고, 약간 뭔가 그래서 지금 오늘 딱 바로 하면은 아무 준비도 안한 채로 하면은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애매하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제대로 나중에 한번 그냥 좀 이렇게 훑어보고, 좀 알아오고 한 다음에 딱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또 활동 끝나고 첫 브이앱인데 좀 궁금한 얘기도 많을 거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알겠죠? 아, 오늘 제가 헤매를 헤어랑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조금 좀 그러네요. 지금 수업 중이야. 어떻게 보고 계시죠? 나이스 헤어. 맞아요. 근데 이제 빨간 빛이 거의 빠졌어요. 약간 레드 브라운에 더 가까운 레드 브라운? 약간 빨간 빛만 도는 수빈 오빠 눈이 피곤해 보인다. 그럴지도. 나랑 사귀면 어디로 데려갈 거야? 사귀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글쎄요. 수빈아, 밥잘 챙겨 먹고 있어?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저 활동 끝나자마자, 지금 활동 언제 끝났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화요일. 그러면은, 끝난 지 일주일 됐죠,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제가 활동기 때, 아, 체중은 말안 할게요. 근데 활동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지금, 한 2, 3kg 쪘어요. 빼면 되니깐요. 왜냐면 이번 활동 때 진짜 활동기 때밥잘안 먹고 되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끝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막 몰려오더라고, 먹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먹었죠 뭐. 오디 있어? 오디는 내 방에 있어요. 중3인데 볼살 빠진 법 알려주세요. 나도 볼살로 되게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사실 볼살은 그냥 나이 먹으면 알아서 빠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할 때랑 지금이랑 이제 활동기 할 때랑 체중이 항상 똑같았거든요. 67에서 68 정도를 항상 유지하는데, 활동기 때는. 그때 얼굴이랑 또 루저러버, 뭐 영원럽 할 때랑 얼굴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체중은 똑같단 말이에요. 볼살만 되게 많이 빠졌어요. 체중이 빠진 줄 알고 식겁했다고요? 전 근데 사실 활동기 때만 정말 열심히 활동 관리하고 그거 하지. 사실 비활동기가 되면은 저는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는 성격이어서 먹을 겁니다. 수빈 포기. Thanks. 내가 이번 저기 할 때, 영통 팬사인을 할 때, 수빈 포기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눈에 다래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휴닝이 GQ 봤어? 나 봤습니다. 휴닝이 GQ도 봤고, 연준이 형 엘르 맞나? 그것도 봤어요. 형은 다 보고 있습니다. 멤버들 이제 뭐 개인 활동하고 이러는 거다 보고 있어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남자입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아, 제가 방금까지 안무를 했으나 다가갖고 머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블루 자켓. How is Odie? 잘 지내고 있죠. 밥 먹었어요? 점심만 먹었어요. 왜냐면 오늘은 저녁 안 먹으려고요. 체중을 재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까지. 다시 빼야죠 뭐. 뉴 모아 웰컴. 환영.
밥 먹어, 유유유. 근데 이게 제가 막,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그냥 자기 만족이어서, 그냥 내가 딱 거울을 봤을 때, 적당히 보기 좋게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은, 기분이 좋지만, 일어나서 봤는데, 와, 이거, 약간 느낌이 쎄하다. 아, 이거 얼굴이 약간 좀 오늘, 각이 없다. 아, 좀 뜬구스름한데? 하고 딱 체중이 올라서면은 하나 그 예감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게 남들한테 예뻐 보여야지, 우리 모아분들한테 잘 보여야지 마인드도 있지만 그 전에 약간 자기만족으로 살이 쪘다 싶으면은 빼고 싶어져요. 수빈, 야, 수빈 오빠 목욕 시간 길어요? 저 요즘 길어요. 왜냐면은 따뜻한 물 맞으면서 하루 일과를, 저는 샤워만 하는 게 아니고 샤워를 하면서 무조건 따뜻한 물이어야 돼.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되돌아봐요. 그 약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샤워 시간이어갖고 맞으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되돌아보고. 아, 이때 좋았지. 아, 이때 좀 솔직히 기분 나빴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뇌이고 딱 나오면은 하루가 정말 제대로 마무리된 기분? 항상 퇴근하면은 샤워 시간을 좀 길게 가져요. 샤워할 때 노래 틀어? 진짜 당연히 틀죠. 노래 안 트는 사람 있어요? 우리 멤버들도 다 트는 것 같은데? 샤워할 때 노래 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만약에 우리 노래 하나 틀고 갈까요? 이거 뭐 저작권 같은 거 걸리나? V앱은 그런 거 없죠? 아, 여러분들은 V앱 안 하니까 모르려나? 어때요? 아니, 근데 다른 가수분들은 잘 틀고 하지 않나? 다른 분들 브이앱 한번 잠깐 슬쩍 들어갔다 볼까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한번 다른 분들 브이앱을 한번 슬쩍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내 폰에 브이앱 지웠나 보다. 아, 있다, 있다. 내가 내부에 보는 게 되게 좀 기분 이상하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일단 노래가 된다는 접수를 받았어요. 노래 틀어도 된대요. 근데 한번 말 나온 김에 저 한번만 다른 분들 뭐 하는지 한번 들어가 봤다 드려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다른 분들 거 어떻게 봐요? 나 우리 거 말고 딴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거 라이브 어디서 봐요, 여러분?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왜 라이브 하는 채널을 내거안 뜨지? 아, 내거 뜨네. 아. 한번, 워너스 건이님의 브이앱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 뭐 하시나? 영어 강습하시는데요? 아, 와, 컨텐츠가 건이의 스터디 윈 미래요. 저희도 수빈이의 스터디 윈미 할까요? 제가 뭐좀 가르쳐 드릴까요? 아, 댓글 달지 마세요. 나 거기다 댓글 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노노노노노노.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미쳐지실 것 같아. 저 인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컨닝한 것 저 남의 브이앱을 보는 거는 처음인데. 와우. 발음 너무 좋으세요. I felt under the weather. 나는 컨디션 난조를 느껴. Felt under the weather. 오, 나는 약간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공부를 곁들인 소통 방송 이런 건줄 알았는데 진짜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되게 멋있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공부는 뭐 여러분도 혼자서 잘 하시니까 그죠? 네. 수빈이는 수학하자. 고민해볼게요. 수빈아, 나 지금 수업 중인데 목소리 좀 낮춰줘. 뭐야? 볼륨을 낮추세요. 핸드폰 볼륨. 근데 되게 언제부터, 원래 안 이랬었거든요. 원래 안 이랬는데, 약간 몇 개월 전부터 결혼하자, 막, 메리미 이런 댓글이 진짜 약간 2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들, 어때요?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약간 이런 말 하는 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수빈이가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부푼 마음으로 댓글 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수빈이가 내 댓글을 반응해주겠지? 약간 이런 약간, 관심 받고 싶은 마음? 아니면 약간 막,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는? 진심이라고요? 당연히 진심이라고. 아, 그냥 주접. 오케이. 농담이죠. 농담이군요. 뭐 진심 반 농담 반이네요. 아니야, 나 진심 아니야. 네. 저는 방금 어떤 분이 폰 케이스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언급하면은 약간 뭔가 내가 뒷광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그거 뭐라고 해요? PPL이라나? 뭐라 해야 되지? 아, 단어를 뭐라 해요? 내가 약간 뭔가 홍보? 그러니까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약간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제품을 유명해지게 만들겠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안 할라 했는데, 보여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요. 이 여기 케이스가 이제 유기견들에게 사료를 이제 기부하는 재단인데, 제가 이거를 엄청 돌렸었잖아요. 한 지금 1년 넘게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되게 이렇게 막제거 이제 샀으니까 막 사주셨잖아요. 같이 이제 수빈이 케이스 쓰니까 손민수 해야지 막 이러면서 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이 막 사갖고 그분들께 이제 좀 당하셨나 봐요. 갑자기 막수막 주문수가 막 늘어나니까. 뭐야, 수빈, 여러분 주문할 때 본인 이름 안 하고 수빈으로 주문한다면서요? 수빈이란 이름으로 막 주문이 막 들어갔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내가 써갖고 이제 싸게 됐다, 이래갖고 이제, 되게 수십 번 고민하다가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수빈님 덕분에 1톤이 기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료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갖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제 인사와 함께 케이스가 몇개더 오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좀 묘하더라고요. 뭔가 나는 그냥 돌아댕기다가
나는 이제 막 케이스 막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돌아댕기다가 이거 괜찮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이제 유기견한테 기부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오 뭐야 일석이조 이러고. 저는 또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내 마음에도 들고 이래서 그냥 진짜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샀는데, 그것 때문에 1톤이 기부가 됐대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신기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좋은 단체 이렇게 해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신기하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 약간 이명 들릴 것 같아요. 오.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거든요. 환풍기 소리라고요? 그죠? 환풍기 같아요. 아, 이거 계속 들으니까 약간 노이로즈일 것 같은데요? 수빈 오빠, 손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소리 들으면 잘잘것 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수빈 사랑해. 오케이. Anyway, I love you too. Thanks. 오른쪽 볼 잡아당기고 왼쪽 눈 감는 거안 된대. 되는 거 알지만 한번 해줄게요. 잠깐, 오른쪽 볼이랑 왼쪽 눈이었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연습실이야? 여기 연습실이에요. 수빈아, 오늘의 TMI? 한번 고민해볼게요. 얼굴이 작은 거야? 손이 큰 거야? 얼굴 작고 손은 크고 다 가졌어. 수빈아 사랑해. 고마워요. 근데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얼굴이 좀꽤 작은 편이었거든요. 키에 비해서가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얼굴이 작은 편이었는데, 나는 얼굴이 내가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데뷔했는데 다른 아이돌 분들이 진짜 얼굴이 쪼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Give us a flying kiss if you really love me.' 아, 부활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플라잉 키스 해달라고요? 안할수 없게 하시네요. 수빈 오빠, 이걸 이게 보이면 코를 만져? 궁금한 거 있어요. 민혁이 형이 무슨 얘기 했어요? 아까부터 약간 주기적으로 댓글을 보였는데, 선물을 했다고. 근데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한번 이렇게 약간 슬쩍 이렇게 약간 뭔가 간을 보신 건가?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유추를 해보신 건가 했는데, 약간 너무 이게 주기적으로 가니까 뭔가 어디서 밝혀진 듯한 일화? 맞아요, 맞아요. 나 민혁이 형한테 줬어요. 맞아요, 그거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민혁이 형도 나한테 줬어요. 민혁이 형이 먼저 줬을걸요? 아니야, 내가 먼저 준것 같아요. 아닌가? 민혁이 형이 저한테 한라봉 줬었어요. 아, 민혁이 형이 먼저 준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줬다. 아, 미안해요. 헷갈리네. 아무튼 민혁이 형이 저한테 한라봉 한 박스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약간 덜 익었어 갖고 냉장고에 넣고 좀 있다가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돼 갖고 멤버들이랑 같이 잘 먹었어. 멤버들한테도 말했어. 민혁이 형이 한남은 보내줬다. 같이 먹자. 많이 보내줘갖고 오빠 집에 놀러 가고 싶다. 놀러 오십시오. 오늘 범규한테 전화했어? 해볼까요? 야, 모아분들이 너 보고 싶대. 잠깐만, 스피커로 바꿔줄게. 바꾼다. 범규 데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모아 여러분들. 범규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내 물어봐줄게, 지금. 아, 맞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해도 모아분들 대답을 못하는구나. 내가 나 해줄게. 왜 대답 안 해주지? 이러고 있었어. 내가 대신해줄게. 안녕, 범규야. 별로야. 범규야, 유유유. 범규 안녕, 안녕. 여러분, 범규가 별로라는데요? 아유, 좋아요. 아, 진짜 내 별, 스타. 오케이. 아, 오케이. STAR. 별. 정말 너무 잘 어울려. 범규 요즘 운동 자주 해? 지금 뭐 행? 지금 운동하고 오빠. 있었어요. 아, 범규 지금 운동하고 있대요. 범규 머리 잘랐어? 아직 안 아, 잘랐어요. 아직 안 잘랐대요. 범규 사랑해. 범규 핸섬, 범규 포기, 약간 이런 거 없겠어. Your hair is so 범규 pretty. 포기 알고 아, 있죠? 범규야, 네. 아니, 아, 그 여러 군데 좀 너무 약간 너무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더러운 질문은 조금 삼가해줘요. 내가, 이거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약간 내가 내 입으로 그 단어를 좀 꺼내기가 좀 그래요. 좀 순화해서 말할게. 너의 항문에 치아가 나면은, 왜까, 그런 댓글이 있었어. 내가 정말 순화해서 말한 거야. 정말 이거, 정말 추하게 남기셨거든? 항문에 치아가 나면은, 치과를 갈래? 외과를 갈래? 나라면 치과를 갈것 같은데? 아, 왜 그래? 야, 내가 일부러 착하게 말해줬는데 왜 그렇게 추하게 말해? 나라면은, 아니, 잠깐만. 외과. 아니야, 외과가 낫지 않을까? 그지? 그지, 그지? 아니지. 왜? 아니, 근데 있잖아. 약간, 그니까. 외과는 이렇게 엎드려서 보면 되지만, 치과를 가면 이렇게 머리 쪽에다가 내 엉덩이를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약간 거꾸로 된 자세로 이렇게 허리 쪽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 치아를 보려면은, 진짜 아니, 별로야. 치과에서 그렇게 누워서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누워서 봐야 될요입 장소에다가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어야 되잖아. 치과는 그럼 아닌 것 같아, 그치? 아니, 똥꼬에 야, 이빨이 빼나요? 말좀 예쁘게 해. 항문에 이빨이 빼나요? 야, 근데 내가 난다 했냐? 모아분이 물어봤어. 야, 모아분한테 뭐라 해. 내가 뭘 했어? 아무튼. 잠깐요, 그런 거왜 물어봐요? 아무튼 저의 의견은 외과일 것 같다. 그렇대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네요. 너? 아, 나 오늘 춤안 추기로 했어. 왜냐면은
다 약간 뭔가 듬성듬성 기억이 나갖고 나중에 한번 다 스스로 훑어본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게 낫지. 그러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운동이나 해. 알겠어요. 전화해서 이상한 것만 물어봤네. 오케이. 뭐야 이거? 오, 나 이거 처음 봐요. 브이앱도 약간 스노우 같은 이런 필터가 있네요. 러블리. 오, 이거 궁금하다. 약간 갬성. 이거 약간 그런 거 없나? 이제 막 얼굴에다가 필터 씌우는 그런 거 없나? 오, 나도 음성 필터도 있대요. 기다려봐요. 음성 필터 된 거야, 이거? 음성 필터 적응 중이라는데? 됐네. 헬륨 해볼까요? 나 브이앱이 이런 거 있는 건 처음 알았네. 가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색다르지 않아요? 네, 브이앱 되게 재미없게 하고 있었네요.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네요, 이게, 그죠? 얼굴에 쓰이는 거 없나? 약간 막 곰인형 타일 이런 거 없나? 뭐야 얘? 이거 보통 내 얼굴을 따라야 되지 않나? 얘는 혼자 되게 마이웨이네요. 얼굴에 쓰는 거 따로 없나 보네요. 미안해. 음성 필터 끄는 거 까먹었어요. 뼈사리. 오, 약간 잡지 같은데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 오케이, 원래 필터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래 뭐였죠? 내추럴이었나? 우리 필터 없앴죠. 오케이.
한번 댓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댓글이랑 여러분들이 보는 댓글이랑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거 어깨고 댓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댓글이랑 여러분들이 보는 댓글이랑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야? 여러분 잠깐만. 못 봤죠? 싸리 하이브가 이런 곳이에요. 시설 좋죠? 네, 맞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행이죠? 화면 살짝 누르고 점 3개 있는 거 누르면 리얼 타임 모드가 된다고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이거 점 3개 누르면은 보이스 온리랑 플래시 떠요. 없어요, 없어. 코 누르면 뽀잉 소리 날것 같아요. 뽀잉. 일본 컴백은 잘 돼가냐고요? 다 했죠. 이미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녹음도 이미 진작 다 했고, 루저러버 준비하면서 루저러버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일본 뮤직비디오도 찍고, 루저러버 녹음하면서 일본 녹음까지 다 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영원럽 준비하면서 루저러버 같이 준비하고, 루저러버 준비하면서 일본 컴백 같이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올해 엄청 겹치게 이렇게 되게 바쁘게 했어요. 브이앱에 한 분이 더 추가되셨어요. 데이식스 선배님이 브이앱을 키셨네요. 마이데이 6년째 진득해. 이제 6주년이신가 봐요. 축하드려요. 'Did you change hair color? No. 전 그대로입니다. 밸런스 게임 하자. 네요. 밸런스 게임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 받아주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지만 너무 추한 건안 되는 걸로. 나도 나름 아이돌이니까. 밸런스 게임 내십시오. 증명사진 보여달라고요? 아, 근데 내 지갑을 숙소에 두고 왔어요. 잠대 먹는 거, 잠. 빨간 머리들, 파란 머리, 빨간 머리. 수빈 바보? 일주일 동안 치아 안 닦기 대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기. 저는 머리를 안 감을게요. 치아 안 닦는 건 진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하기 대 태연이랑 결혼하기. 태연이랑 결혼할게요. 범규 5살 대 연준 5살. 연준 5살.
부엉이랑 놀기 대 수영 첨부엉 첨부엉 하기. 와, 진짜.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이거. 신선한데요? 수빈이 6명 대 휴닝이 6살. 휴닝이 6살이요. 아, 나는 휴닝이든 나든 수빈이든 누구든 약간 이렇게 6명이나 있는 건 조금 많이 버거울 것 같아요. 롤대 커피. 아, 물대 커피. 아, 미안해요. 물. 오디 올 보아. 볼빨간 사춘기? 사춘, 어, 뭐야. 아, 진짜. 아, 읽을 뻔했네. 뭐야.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아, 뭐야. 사촌이랑 볼을 왜 빨아요? 민초 대 아보카도. 저 아보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민초는 솔직히 맛있어요. 아,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한데, 딴게더 맛있을 뿐. 빨강 대 보라. 나 보라머리. 보라머리 되게 좋아했어요, 난. 빨강도 괜찮아요. 아, 근데 보라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난 보라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아, 뮤뱅에서 특비인 선배님과의 비하인드를 알려달라고요?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막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나는 2세대 아이돌 분들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까지도 다 그냥 모든 아이돌 분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2세대를 특히 너무 이제 애정을 갖고 있고 좋아하는데, 또 특별 선배님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래갖고 사실 되게 제가 말을 진짜 잘못 거는데, 특별 선배님 이렇게 계속 약간 말을 걸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받아주시고 그래갖고 되게 친밀감도 많이 약간 느꼈고, 또 이제 옥택연 선배님께서 되게 저한테 장난을 막 많이 쳐주셨어요. 그래갖고 감사하고 되게 뭔가 신기했죠. 내가 어릴 적에 TV로 보면서 따라했던 그런 선배님들이 이제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은 걸로 왔었어. 맞아요. 그때 옥택연 선배님께서 아마 우리 아콩 MC랑 같이 찍으셨을 거예요. 같이 찍고 싶다고 하셨고, 수빈이가 연준이 씻겨주기 대 연준이가 수빈이 씻겨주기. 그건 고민해봐야겠다. 어, 저는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연준이 형 씻겨줄게요. 대머리 애인 대 털복숭이 애인? 되게 극단적이네요. 뭐, 대머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털복숭이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내가 대머리일 때의 내 모습과 내가 털복숭이일 때의 모습으로 한번 대입을 한다면, 나는, 아, 둘다 싫은데? 약간, 어울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진짜 둘다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사람 고르자면은 내가 털복숭이인 것보다는 그래도 대머리인 게좀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금 팀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가요? 팔씨름으로는 태연이가 제일 세고, 약간 무력으로는 내가 제일 세지 않을까요? 와, 송강 호떡 사주기. 송강호 떡 사주기. 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기발해요. 약간 되게
남들 놀릴 때 그리고 약간 막 드립 생각할 때 이런 게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다 뮤직뱅크. 근데 사실 둘 다, 그러니까 저는 엠카도 마찬가지고 쇼챔 더쇼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 제가 진짜 영원러브부터 루저러브까지 방송을 돌면서 정말 진짜 느꼈는데 정말 모든 방송사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진짜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막 말로만 와 잘한다 와 오늘도 멋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 한마디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피디님이든 감독님이든 작가님이든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갖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사실 음악방송 도는 게 체력적으로 되게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고된 일인데 어딜 가든 이렇게 잘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시니까 진짜 감사하고 힘났어요. 윙크해주세요. 오디는 생일이 언제야? 기다려봐요. 내가 오디 생일을 그걸로 정해놨어요. 잠깐만 이거 어딨지? 내가 적어놨는데 기다려봐. 여기 있다. 내가 오디 생일을 그걸로 정해놨어요. 내가 오디를 데려온 날로 내가 오디를 언제 데려왔냐로 생일을 정했는데 오디가 내 옆에 온 지 5개월 5일이 됐어요. 내가 4월 2일 날 오디를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왜요? 생일 축하 같이 해주시게요? 약간 뭐가 자꾸 뭐가 자꾸 끊이네요. 943으로 댄스 대회 1등 했어요? 너무 장합니다. 고생했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꿈의 장 대 혼돈의 장.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사실 꿈의 장은 정말 이렇게 약간 데뷔 앨범이기도 했고 정말 우리 데뷔 초때 결심했던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실 거기 명곡이 진짜 많아요 꿈의 장 앨범들에. 근데 나는 그래도 혼돈의 장이에요. 왜냐면은 혼돈의 장 활동을 할 때 되게 짧았지만 한 3개월 했나 혼돈의 장을? 그죠? 이제 영원러브로 하고 바로 2개월 만에 루저러브 나오자마자 이제 혼자 나이 끝나버렸는데 너무 애정도 많이 담기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 뭐였지? 활동도 너무 좋았는데 그 활동 기간 동안 내가 되게 뭔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뭔가 깨닫게 된 것도 많은 시기였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비욘디의 땅이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혼돈의 장 아니 꿈의 장에서는 약간 비가 이렇게 좀 내렸었다면은 이제 혼돈의 장에서는 꽤나 단단해져서 아 이제 너무 희한찬란하게 설명했다 그죠? 그냥 되게 좋은 활동이었어요. 되게 배운 것도 많았고. 나 스스로도 단단해졌고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튼튼한 사람?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어머나 와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고마워요.
연준이랑 팔씨름도 연준이랑 씨름. 팔씨름은 제가 진짜 형편없이 쳐갖고 씨름 정도면 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펜트하우스 3 안 봤어요. 오늘처럼 매일 잘생겼어? 아닐걸요? 제가 사실 그저께였나? 그저께. 그저께가 정말 너무 못생긴 거예요.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 그랬어요. 할 말이 없네. 모아 다이어리 vs 루저 러버. 나는 모아 다이어리. 루저 러버도 노래 좋은데 사실 교환일기도 노래 되게 좋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첫 팬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사실 뭔가 팬송 하면은 정말 약간 막 방탄소년단 선배님 막 둘 셋 약간 이런 되게 뭔가 잔잔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헤쳐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헤쳐올 거야 우리는 평생 함께야 약간 막 바라밤 두루뚜 약간 이런 뭔가 잔잔한 노래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막 두바뚜 와리와리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뭔가 팬송이라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뭔가 편견? 아 팬송은 잔잔하고 아주 예쁜 가단말로 가득 채우고 팬들한테 감사함과 감동을 전하는 노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거 되게 좀 뭔가 달랐잖아요. 팬송이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유니크하고 좀 더 그냥 우리 같은 컨셉이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좀 애정이 있어요. 멤버들 중 누가 제일 말랐어? 키랑 비대해서 아마 연준이 형이 제일 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 체중으로만 보면 태연이가 제일 말랐고 두바투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요. 그죠? 나도 너무 가고 싶어요. 언제 해? 언제 해? 심심할 때 뭐 해? 아 요즘 심심할 때가 없어요. 그냥 너무 바빠갖고 심심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심심해진다면은 잠을 자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원래 시간 나면 잠자는 걸 좋아해요. 오른쪽 뒤에 있는 건 뭐죠? 귀신 코멘트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뭐냐고요? 오른쪽 뒤에? 오른쪽 뒤에 이게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거 풍선이에요. 벽에다가 풍선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조만간 뜰 것 같아요. 보조개를 보여달라고 아주 광기에 찬 댓글이. 자 이제 제가 시작한 지 55분째가 됐는데 딱 1시간을 채우고 자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더 있고 싶어서 있게 되었는데 가야 돼요 이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제 소식을 이제 접하고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소식으로 되게 바쁘겠다 이랬는데 아직 안 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찍어두고 우리가 해두고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엄청 바쁘고 이래갖고 아주 공백기지만 아주 바쁜 공백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콘서트 저희 이제 콘서트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이제 콘서트 하는 거 알죠? 네 그죠? 네 알고 있죠? 오케이
네, 알아요. 오케이. 알고 있으니까 말하면은 콘서트 준비를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언제 하는지 알아요? 콘서트? 저희 콘서트 날짜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 아직 몰라요. 오케이. 아직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케이. 이제 콘서트를 되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콘서트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무대도 있을 거고, 또 예전에 데뷔 초때 했던 무대들도 다시 하게 될 거고 이럴 텐데. 아,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몇몇 곡들이 있어요. 그러고 처음 배워본 안무도 이게 약간 어려워요. 안무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려워요, 진짜. 약간 새 안무 배우고 있는데 어려워요. 뭔가 지금까지 안 해본 안무 스타일이어갖고 처음 배우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랬는데, 할수록 재밌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데뷔 앨범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앨범들 이제 수록곡 몇몇 개를 이제 넣잖아요. 분명 활동을 했었던 곡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막 1년 전, 2년 전, 이런 때 했었던 노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콘서트 때문에 약간 저희는 비상 상태. 아, 진짜 연습 제대로 해야겠다. 아무래도 첫 콘이니까 좀 제대로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허점투성일 것 같아갖고 걱정이 돼요. It's okay, Subin. Thank you. 추천할 만한 영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추천 좀 해주면 안 돼요, 영화? 뭐할거 있어요? 내가 요즘 영화를 본 적이 없었고. 손가락 하트 주세요. 프로스트 뮤비 언제 나오냐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프로스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온 지좀 됐는데, 이 노래가? 너 때문에 한국어를 배웠어. 땡큐!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힘들겠지만. 엔하이픈 소식 들었죠. 연락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얼른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와다다 해주십시오. 내가 잘 읽어볼게요. 가시 없는 고슴도치 본적 있냐고? 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요. 그 버림받았고 가시가 다 뽑힌 고슴도치 봤는데 영상을 내가 다 아프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 잘 회복이 되었고 이제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동물을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그렇게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향수 못 써? 이게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말해갖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내가 말하면은 아 내가 약간 뭔가 광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잘안 하려 했는데 브랜드명을 데니맥켄지라는 브랜드에 밤쉘이랑 블루세이지 시솔트라는 바디오일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대1 비율로 블렌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좀 유명한 조합이에요. 유명한 조합이고. 수빈 배고파. 밥 먹어요. 톡투에 오디 나와요? 오디 안 나올 거예요. 요즘 뭘 즐겨보나요? 저 요즘 게임 방송을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바빠하고 게임은 못 하겠고 거기다 게임을 시간 내서 할 엄두도 안 나고 왜냐면 게임할 시간이 자고 싶어요. 그래서 대리 만족으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어요. 수빈 오빠 나가도 될까요? 곧 있으면 과대 왔고 미리 나가 있어도 됩니다. 잘 가요. 수빈 I love you too.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진짜 롤도 진짜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롤을 내가 한 올해 초쯤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한 1년 정도 롤을 안 하고 나서 하니까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어갖고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너무 너무 못하더라고 내가. 그러고
던파, 내가 진짜 던파. 여러분, 내가 던파 요즘 영상도 진짜 많이 보고, 내가 진짜, 아, 여러분, 이거 나 한국 노래 같이 들으면서 끝낼까요? 내가 노래 하나 들려줄게요. 던파, 내가 요즘 차 타고 이럴 때마다 가요 막 이런 거 듣는 게 아니고, 던파 OST를 듣고 다녀요, 제가. 사람들 약간, 아, 너무 과몰입한다, 쟤. 던파 OST를 귀걸이 다니면서 듣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진짜 던파가, 여러분, OST가 진짜 너무 좋단 말이에요. 뭐 들을까요, 던파 OST? 내가 진짜. 자, 노래 하나 같이 듣죠. 이거 끝나면 전 갈게요. 자, 이거 딱 던파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노래예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게 내가 한 초등학생, 중학생 때할때딱이 노래가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추억 보장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더라고요. 이딱 노래 들으니까 그때 내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네, 맞아. 첫 번째 기억나죠? 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제 막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막 후자 달려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로그인을 했는데, 이때 던파가 인기가 너무 많았고, 로그인을 하고 서버를 들어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한 1, 2분씩 있었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와. 거기 앉아갖고 엄마가 이제 과일 깎아주면은 접시에 있는 과일 이렇게 아락아락 집어먹으면서 서버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이 듣던 그 기억이 딱 나갔고, 너무 추억이 막 떠올랐어요. 끝나기 전에 허그 해주세요. 오케이, 끄기 전에 허그 할게요. 노랫소리 때문에 와 웅장하다. 웅장하죠. 던파 OST가 다 웅장해요. 진짜 여러분, 시간 나면은 아, 할거 없다, 심심하다, 귀가 심심하다 이러면은 던파 OST 좀 검색해서 들어봐요, 여러분. 진짜 뒤를 봐. 관리 괜찮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요.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더라고, 그냥. 이런. 무슨 서버였어? 나는 카인 서버였어. 왜냐면은 카인이 세계관 1장이거든요. 그 제일 센 애예요, 사도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센 애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일 센애 서버로 들어갔죠. 아무튼 여러분, 한 시간 한 번만 더 해놓고 지금 좀 많이 지났는데, 수민아 뜬금없는데 진짜 사랑해. 나도 진짜 사랑해요. 고마워요. 수민아 사랑해. 나도요. 네, 이제 캡처 타임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긴 하시니까 캡처 타임이라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약간 남친 거네. 어, 왔어? 이거 듣고 샤워할래? 약간 어감이 뭔가 샤워 같이 하자는 그런 어감인데요? 샤워는 근데 저는 이제 퇴근하고 숙소에서 혼자 해야죠. 머리 정리해야지. 이렇게 머리 정리하면 잘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털면은 약간 뭔가 뜬구스름하게 약간 바보처럼 되는데, 이렇게 막 쥐어 뜯어갖고 스며시 내리면 약간 자연스러워요. 아님 말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는 사실 태연이랑 브이앱한 지 벌써 1년째니까 보고 싶다고요? 그러구나.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유닛 브이앱을 잘안 했네. 그러네. 범규랑도 한지 꽤 오래됐고, 범규랑 태연이랑 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맞죠? 태연이랑은 그때 나 파란 머리였을 때 같이 낙곱새 먹으면서 했던 것 같고, 범규랑은
유니프이앱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K-POP VF 할때 전화로 같이 한번 하긴 했는데 범규랑도 꽤 오래되긴 한것 같아요. 그죠? 범규랑 둘이서 한지 좀 오래됐다. 아무튼 제가 다음 개인 V앱 때는 K-POP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다들 너무 보고 싶다고 하고 기대를 많이 하셔서 걱정이 되는데 내가 진짜 약간 딱 짧은 포인트 한 정도만 아는 거지 정말 후렴구 전체를 안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갖고 막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아닌데 아 모르겠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좀 내가 혼자서 이 V앱을 다 채우기는 무리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딴 거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일단 해보긴 할게요. 여러분 시도는 해볼게요. 아무튼 저는 진짜 진짜 갑니다. 여러분 안녕. 저녁 잘 지금 몇 시지? 7시인데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미리 잠 잘 자시고요. 저는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